네, 맞습니다. 어떤 점에 매력에 끌렸어요? 이 나니 역할에. 워낙 새로운 장르들을 항상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요. 그리고 굉장히 시나리오가 유니크했어요, 저한테는. 너무 재밌고 또 캐릭터가 굉장히 돋보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직 연기력으로 부족한 면에 있어서 뭔가 캐릭터 자체로 도움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. 감독님과 처음 미팅에서도 그냥 원래는 이제 여러 캐릭터를 얘기할 때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굉장히 당차게 얘기했어요. 제가 하고 싶다고. 정말 하고 싶으셨군요. 네, 네 하고 싶었어요. 그러면 특별히 네, 공부를 하셨나요? 이 용품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? 이번 영화를 준비하면서. 네, 공부했죠. 현장에서? 디테일하게 현장에서? 설명은 하기가 좀 그렇지만 네. 공부했습니다.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세요. 우리 모두가 예 기대하고 네, 있습니다. 제가 알아야 하니까. 공부하신 걸로 예. 정말 몸매 관리는 필수였어요. 거의 음식 섭취를 못했어요. 옷이 굉장히 핏되고 실크 소재라 조금만 먹어도 다 티가 나는 그런 소재들이라 또 배도 이렇게 크롭탑으로 배도 내놔야 됐고 그래서. 주로 견과류를 먹었고요. 아, 견과류. 네. 그리고 틈날 때마다 복근 운동하고. 근데 사실 저랑 안 믿기시겠지만 같은 헬스클럽을 다녀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... 아, 김태우 씨 그런 표정을. 예. 예, 다녀요. 저도 다녀요. 아, 이분 정말 웃기고 앉아 계시네요, 정말. 예, 너무 좋은데요? 굉장히 몸매가 다 이 옷에 숨겨져 계시는 거 그만해요. 두 번 죽이는 거예요, 지금. 그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요. 네. 그리고 클라라 씨가 그 헬스클럽에 딱 등장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트레이너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집니다.